오씨 왜 뭐였지? 뭐였지 여기? 돈 가져가도 되겠다 안 가져가도 되겠다 딱. 세상에 똑같은 지프는 한 대도 없다. 지프 레니게이드 할리 데이비슨 에디션을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은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했지만 차주분이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있고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인 거지 실제로 할리 데이비슨 에디션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지프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을 이걸 잠깐 시승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또 포괄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이 차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운전석부터 보시죠. 자, 제가 처음에 영상을 찍으면서 느낀 부분인데 제가 탔을 때 딱 느낌은 좁지 않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 보이는 이 대시보드가 생각보다 일반 승용차들보다 좀 긴 느낌이 들고 요만큼 라인이 승용차의 대시보드의 길이라면 10cm 정도가 길어서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차가 굉장히 좁거나 작거나 뭐 이런 느낌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차량들의 그 특징이라고들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런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싸 보인다든지 좀 가격에 비해서 허접해 보인다든지 이런 느낌을 사실은 기대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생각보다 없다는 게 의외예요. 지프의 랭글러나 그런 것들처럼 프리미엄급의 자동차하고 똑같이 느껴집니다. 물론 이 차는 풀옵션이라 4천만 원 정도가 조금 넘지만 지프 같은 경우는 차체가 큰 반면에 바퀴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실내가 되게 좁게 활용될 수밖에 없고 좁게 쓰여지잖아요. 근데 이 차에 탔을 때 제가 지프 랭글러를 앉아봤을 때 그런 느낌하고 거의 동일한 정도의 뭐 공간감이 나와줍니다. 최근에 제가 XM3 리뷰를 했었잖아요. XM3 보면은 이게 뭐야? 팔걸이가 뭐느라는 거지? 이거 하식스 하나 들어가겠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사실 XM3하고 크기나 사이즈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쪽에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용도가 높게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닫았을 때도 시트 사이의 공간 이런 것들만 봐도 XM3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공간을 굳이 비교하자면 공간이 그렇게 좁아서 미어 터진다는 느낌이 없다는 거죠. 이 컵홀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파여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조금 여유 있다는 것도 조금 넓은 느낌을 미세하게나마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조수석에 앉았을 때 뭐 전동 시트 이렇게 당겨 보면은 다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여유롭고 지프 라인업에서 가장 작은 차라고 해서 이게 뭐 싸게 이런 걸도 싸게 만들었다 뭐 그런 느낌은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륜 구동을 장착하고 있는 AWD 차량인데 뭐 오토 모드, 스노우 모드, 샌드 모드, 워드 모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4륜 락 같은 경우는 뭐 아마도 험로 탈출의 극대화, 그러니까 4륜 로우가 걸리는 수준, 동력 분배를 하지 않고 4개의 바퀴를 동시에 다 돌리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최악의 상황에 뭐 탈출을 한다든지 임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도로를 진행할 때 필요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수입차 특유의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은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게 느껴질 것이고 딱 앉았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공간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커서 운전하는데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고 한 산타페 정도의 느낌, 높이 어떤 시야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물론 산타페 최신형 뭐 이런 것보다는 구형 산타페 그러니까 산타페 DM 무슨 의미 산타페 CM이었나? 그거하고 약간은 비슷한 공간감 같은 게 느껴져서 전혀 좁다고 느껴지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에 그 송풍구도 이렇게 무슨 콧구멍 같이 돼 있어가지고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숨을 내뱉어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뭐 기아 자동차 뭐 그릴처럼 뭐 그 타이거 그릴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디자인이 촌스럽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없어요. 자리에 앉았을 때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것도 좋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도 카플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니까 굳이 뭐 내비게이션을 여기서 보지 않고 여기로 연결된다고 하면은 보통 제가 자동차 리뷰할 때 이런 거 많이 눌러보잖아요. 이런 걸 지금 눌렀을 때 느낌이
소리 들리시나 모르겠어요. 똑딱똑딱 하는 소리는 안 납니다.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버튼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버튼 느낌이라고 보면은 조작부 이런 거가 허접하게 만들어진 느낌은 안 들고, 지금 다이얼 돌리면서 느껴진 건데 다이얼이 약간 고무재질이어 가지고 그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갑을 끼든 아니면 맨손으로 하든, 특히나 맨손 같은 경우는 그립이 있어서 이렇게 조작 미스가 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주행을 하다가 대충 이렇게 무심한 듯 툭 이렇게 조작을 하더라도 조작이 될 정도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실 확실히 편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즉각적으로 이렇게 툭툭툭툭 무심한 듯 툭툭툭툭 이렇게 돼야지 띠띠띠띠띠띠 눌러야 되고 띠띠띠띠 눌러야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제가 올드에선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조작하다 보면 이런 게 편합니다. 툭툭툭.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하이그로시 재질의 반사 재질의 플라스틱 이런 거 코팅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 되어 있고, 컵홀더 부분도 안쪽에 모든 재질이 고무 재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벽까지도 다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쿠션, 요건 아이디어 좋네요. 그립으로 확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들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닥만 지금 고무 재질인데, 여기에는 아마도 핸드폰 넣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조금 길쭉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생각보다 좀 길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큰 핸드폰을 넣는다 하더라도 문제 없을 정도의 길이로 보여집니다. 조수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손잡이가 있어요. 요거는 지프의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느낌 살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수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편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까 제가 이 고릴라 포드 한 것처럼 이렇게 걸어서 촬영한 사진 할 때 편한 걸 보면은 확실히 요거는 제가 필요해, 저한테 필요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거 유튜브 촬영인데 거의. 안돼! 운전석 뿐만이 아니라 조수석도 오토 윈도우 다 적용이 돼 있고, 신기한 게 이게 아까 전에 해보니까 보통은 이게 두 번 딸깍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길게 누르느냐 짧게 누르느냐의 차이로 오토 윈도우의 작동 부작동을 동작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게, 이거는 기계적인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아까 운행을 할 때 일단 키온을 해볼게요. 아까 운행을 할 때 그 시그널을 한번 준 적이 있거든요. 깜빡이를 줄 때 한 번만 툭 하면 다섯 번 정도가 됩니다. 보통은 원턴치 트리플 턴 시그널이라고 해서 한 번 하면 세 번 정도 되는데, 얘는 다섯 번 정도 되더라고요. 한 번, 셋, 넷, 다섯 번 정도 되고, 재밌는 게 길게 누르면 바로 꺼지는 거. 세 번만에 꺼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런 게 이제 당연하지 않냐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요거 당연한 거 아니고, 아까 여기 윈도우 조작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서 지프에서 나오는 차들에도 모두 프로그램이 적용된다고 하면, 생각보다 이런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ECU 이런 것들을 편의성을 생각해서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뒷좌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최대로 밀어놨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꾸겨 넣으면 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뭐랄까 정직해진다고 해야 되나? 요거는 뒤에 사람이 타게 되면 조금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운전석 뒤쪽으로 가보자면, 제가 운전하기 편한 정도로 이 시트를 앞으로 밀어놨을 때 한 뼘 정도라고 봤을 때, 여기는 한 뼘, 두 뼘 정도 되니까 공간이 확실히 두 배 이상 차이 날 정도가 되죠. 특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조수석을 밀어 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한 레그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은 차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준비되어 있고, 이런 거 잘 찾아보라고 하던데 뭐 요거 귀여운 거 요거 하나 붙어 있고, 그 뒷좌석에 타는 사람은 이렇게 트렁크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컵홀더 난 무슨 기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하고 여기 잠기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탈 경우에 3명 착조할 수 있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땡기는 건가 봐요. 아, 이게 해제 버튼이네. 락이 해제돼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모터가 락을 해제하는 느낌이 들어요. 보면
그렇죠? 문은 트렁크 문은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바닥이 조금 높아가지고 키 작은 여성도 잘 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약간 궁금하긴 한데, 트렁크를 딱 열었을 때 공간이 이렇게 넓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보면은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뼘이나 되고 깊이가 한 뼘이나 되고, 지금 보여주는 이 공간만이 전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공간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차박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도 이제 예전에 차박을 하려고 이쪽에 이제 뭐 합판 짜고 막 이랬었는데, 그 합판 짜고 이런 걸 생각하면 얘가 밑으로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다 다 때려 실고 요것만 딱 가다 놓으면 그냥 깔끔해지니까. 요걸 이제 높은 짐을 실을 때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 요렇게 빼고 앞으로 당기면 이렇게 빠지는 방식. 자, 이렇게 해서 요걸 뺀 다음에 조수석에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당기면은 플랫을 만들 수 있어요. 7대 3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플랫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두 사람 정도 누울 수 있고, 그 앞좌석을 조금만 더 당긴다면 좀 더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의외의 발견 하나 찾은 게, 컵홀더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한 발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 볼게요. 들어가. 은근히 이거 단단하네. 지금 발목까지 튀어나오는데, 누워가지고 여기서 뭘 주전부리를 먹어야 되나? 이 합판인지 뭔지, 이거 소재가 생각보다 가볍고,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엄청 단단하네요. 좀 약하거나 처지는 느낌은 없어요. 이렇게 끼는 거네. 더 단단해졌다. 풀었을 때처럼 걸은 다음에 거리를 이렇게. 이거를 아까 차주분도 그렇고 이거를 빼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빼면 왜 안 되냐면, 이게 일단은 미국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물건을 이제 트렁크에 막 때려넣지 않습니까? 뭐 캠핑 짐이 되든 뭐가 되든, 뭐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간다고 하면은 뭐 노트북을 챙길 수도 있고 아이패드 챙길 수도 있고 뭐 각종 뭐 배터리, 고급 캠핑 장비, 비싼 캠핑 장비들이 여기 다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량 내 절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거를 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좋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이씨, 왜 뭐였지? 뭐였지 여기? 빵 깨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겸물생심이라고 안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은 다 보이면 저거 가져가면 되겠다, 안 가져가면 되겠다 딱 판단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가능하면 빼지 않는 게 좋고,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만약 뒷좌석에 사람이 탔을 때 잠바 같은 거 여기다 던져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수납이 불편하다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에도 여기를 통과시켜서 트렁크에서 물건을 그냥 꺼내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없앨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아, 여기 보강되게끔 뭐가 돼 있네. 저 옛날 차들은 이게 이것만 돼 있어서 쳐졌는데, 얘는 이걸로는 쳐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고 가볍게 만들어졌고, 얘도 단단하고 견고하고 가볍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차 중량만 늘린다든지 이런 쓸데없는 역할을 하진 않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높이로 봤을 때는 뭐 여행용 캐리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놓으면은 걸리적거릴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4명이 여행을 간다, 여행용 캐리어 4개 하나 둘 셋 넷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여기는 지금 캠핑 짐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워서 충분히 뭐 3개 놓고 옆으로 하나 놓고. 자, 그리고 본넷 구경 한번 해봐야죠. 사실 몰라도 알아도 우리가 또 본넷 구경하는 맛이 있잖아요. 별빛이 내린다. 요거 잘해야 돼. 떨어지면 머리 잘려. 이거는 워셔액은 왜 열고 다니시는 거예요? 일부러? 환기? 왜 열었지? 잘 닫았어요. 자, 이게 엔진 커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으로 딱 봤을 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 색상으로 이렇게 뭔가를 몇 가지를 구분해 놓은 게 참 레고 조립하는 해 놓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주의, 데인저, 주의. 색깔로 이렇게 딱 포인트로 되어 있는 게 너무도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엔진 룸도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공간도 굉장히 넓고 해서 엔진 냉각시키는 데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다른 차, 체로키라는 차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뻥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이걸 보고선 야, 진짜 미국 차다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차 중에 이거 이렇게 열어놓은 차 다
다 열어놓은 차 없거든요. 이거 뭐 장갑 같은 거 수납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 아무튼 이렇게 열어놓은 차 없거든요. 여기 다 막아놓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 미국 갬성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쪽을 통해서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볼트 여기 볼트 이런 거 만약에 활용한다면 방진 패드 방음 패드 이런 것들 쳐가지고 이런 것들 조금 막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아마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드벤처 뭐 본넷이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유입되는 물들이 어디 고이지 않게 확실하게 빠져나가게끔 돼 있는 설계가 아닐까라고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만 킬로밖에 안 탄 차여가지고 냉각수 부분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깨끗해서 뭐 이염되거나 오염되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 이것도 왜 그 공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노란색 좋아하시잖아요. 그 약간 기계적인 느낌 귀엽게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슈인가 보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얀 색깔이라서 그런지 하얀색하고 이 검정 무광의 조합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지금 가까이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멀리서 봤을 때 웅장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하얀색이 좀 차가 커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무광 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좀 검정색 포인트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잘 써서 차가 작다는 느낌도 안 들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거대해 가지고 못 모를 정도다 뭐 이런 느낌도 안 들고 딱 알맞은 사이즈에 딱 괜찮은 정도의 디자인 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드미러 개인적으로는 사이드미러 굉장히 큰 게 좋거든요. 시야 확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뭐 여기에서 표현되는 정보 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운전하기 편한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드라이빙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은 2부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